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셀럽 247 블랑드지와 함께 쇼호스트 저는 성단비입니다. 반가워요. 아니 오늘도 같이 해요 저랑. 제가 9시부터 방송을 같이 할 거거든요. 소중해님 어서오세요. 소중해님 어서오세요. 지금 블랑드지 방송과 함께 할 건데 셀럽 247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 셀럽 247 팔로워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도 다양한 화장품들도 많고 방송도 많기 때문에 다시 보기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새로 하는 방송들도 많아서 같이 보시면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은 블랑드지 방송과 함께 할 저는 쇼호스트 성단비고요. 지금 앞에 딱 놓여있는 앰플 그리고 바로 크림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올인원 제품이에요. 앰플을 보셔도 올인원이고요, 옆으로 보셔도 크림 올인원인데 두 가지만 발라도 스킨, 에센스, 앰플, 세럼, 에멀전 그리고 아이크림, 영양크림, 수분크림 요렇게 거의 지금 16가지까지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올인원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게 너무 똑똑한 게요, 하이 서울 어워드 아이디어 상품 선정까지 받았고요, 아시아 로아스 인증, 한국대학 발명협회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에요. 벌써 요기만 봐도 오, 그런 것까지 받은 제품이 있어? 라고 궁금하실 텐데 다 받았습니다. 친환경적인 제품, 품질 보증까지 다 특허를 받아서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라 여러분이 믿어보시고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묻지 마라님 어서오세요. 왜 묻지 말까요? 궁금한데 저한테 물어봐 주시고 지금 앰플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둘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성분이. 근데 97.3% 들어가 있고 요거는 94.5%가 들어가 있다는 말인데, 안녕하세요 묻지마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말씀드리고 있는데 94.5, 97.3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게 뭐가 들어가 있을까라고 궁금하실 텐데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는 우리 몸에 생리활성 작용을 해주는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요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화장품 기능 성적서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하지 않은 안 좋은 활성산소들을 다 억제시켜주고요. 요걸 딱 발랐을 때 계속 내 피부가 재생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저희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요거는 식물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먹는 야채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좋은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제수 아시죠? 저희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게 0%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0%밖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발랐을 때 물을 바르면 솔직히 수분이 다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안 들어가 있고, 또 어떤 게 대체해서 들어가 있냐라고 말씀드리면 신바이오틱스라고 해서 프로프로바이오틱스가 저희 들어가 있거든요. 바이오틱스 먹는 것만 생각하실 텐데 아니요,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시면 되시고요. 저희 요거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화장품에 정제수가 안 들어가 있다고요? 네, 안 들어가 있어요. 저희 정제수 안 들어가 있고 신바이오틱스라고 해서 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는데 동치미, 다시마, 그리고 동백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동백꽃은요, 제주도의 생명력을 가리키고요, 다시다는 바다의 영양이 풍부한 걸 가리키잖아요. 근데 동치미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뭐야? 유산균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알겠어.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희 제주도 안반수로 담근 동치미랑 합쳐서 요런 유산균과 생명력과 그리고 풍부한 바다의 영양소까지 담아서 정제수를 대신해서 풍부하게 담았어요. 담아서 저희가 피부에도 바이오틱스를 딱 바름으로써 피부 재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피부 겉의 장벽을 재생을 딱 도와줬어요. 그러면 안까지 진피까지 도와줘야 되잖아요. 네, 석사님,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어서 오세요. 지금
폴란드지 제품 설명드리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거 인증받은 거 말씀드렸고요. 또 파이토케미칼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바이오틱스 들어가 있는 거 말씀드렸는데, 요게 깊게 들어가려면 저희 전달 기술이 있어야 하잖아요. 벽도 전달 기술이 들어갔거든요. 단단하게 들어가고 레스틴 성분이 들어가서 수분을 조절하는 성분이고요. 요게 수분을 조절하는데 진피까지 쭉 들어가서 수분을 조절하면서 콩이랑 해조류에 들어가 있는 그 레스틴 성분을 딱 넣음으로써 깊게 침투하고요. 벽돌 구조체의 전달 기술을 이용해서 진피까지 흡수가 되면서 장벽과 진피까지 효과를 주고, 그러면 여기 유해 성분까지 궁금해 하실 텐데, 유해 원료 1600여 가지가 다 빠졌습니다. 미국이랑 유럽에서 규제하는 유해 원료들을 저희가 다 빼서 1600여 가지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요. 정말 좋은 식물 추출물의 원료들만 쭉쭉쭉쭉 넣었기 때문에 요것도 82가지나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좋은 것만 얘기해 드렸거든요. 다 좋은 것만 얘기해 드렸는데, 요게 왜 좋냐면 우리 피부에 깊게 흡수 안 하면 솔직히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냥 장벽에만 바르고 침투를 하나도 하지 못한 거예요. 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성분부터 정제수 안 들어가는 거, 바이오틱스, 유해 원료 안 들어가는 것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너무 좋고요. EWG 그린 등급입니다. 지금 자랑만 하고 있는데 자랑밖에 할 수 없는 제품이에요. 자랑밖에 할 수 없는 제품이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인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면서 EWG 그린 등급까지 받은 제품이고요. 제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체 적용 시험 보고서가 있는지 없는지거든요. 근데 저희 인체 적용 시험 보고서가 있어요. 요걸 보여드리자면 요렇게 정말 증명되어 있는 제품의 효과까지 안에 들어가서 보시잖아요? 그러면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인체 적용 시험 보고서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그래프로 쫙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안에 또 보시잖아요? 그럼 후기도 좋아지는 것도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자면 요거는 약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보여드리고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렇게 보여드리면 정말 트러블에서 피부가 좋아지기까지의 지금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또 주름까지 개선되는 것까지 나와 있어서 요렇게 인체 적용 시험 보고서까지 믿을 수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요렇게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게 프로 바이오틱스 들어가 있죠. 유해 원료 1600여 가지 빠져 있죠. 파이토케미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좋은 거 다 들어가 있고, 아데노신, 비타민 B7종, 거기다가 병풀 추출물, 그리고 버섯, 이렇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요게 82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82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요것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요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요거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원료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트렌드가, 뷰티 트렌드가 화장품이 히알루론산을 중요시하다가 비건이라는 화장품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게 식물 추출물로 만드는 그런 화장품들을 그렇게 비건으로 인증받고 계속 내고 있는데, 요렇게 생각하시면 식물 추출물에 만든 성분들, 화장품들이 정말 중요하고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식물 추출물로 되어 있는 원료들이 82가지, 2가지나 되니까 요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고 올인원으로 쓸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제가 요렇게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봤을 때도 너무 이쁜데 안에도 너무 똑똑한 거잖아요. 약간 엄친아, 엄친딸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봤을 때는 너무 깔끔하고 너무 괜찮고 정직해 보이고 요런 느낌인데, 내부를 보면 너무 섹시하고 너무 똑똑하고 멋있잖아요.
저희 지금 뿔랑드지 앰플과 크림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똑똑하고 그 엄친아 엄친딸 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좋은 제품이 많이 들어갔는데 향기가 어때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걱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쫙 열어서 한번 제형감이랑 색감이랑 그리고 향기가 어떤지까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보여드리면 제가 쫙 진짜 조금 짰을 때도 흘러내려가면서 발림도 잘 발리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잘 발리는 거 보이실 텐데 제가 풀고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근데 빛으로 비쳤을 때도 제 지금 팔 라인이랑 손등 라인이랑 광이 다른 걸 보이실 거예요. 광이 쫙 다른 걸 보이실 거고, 여기다가 크림을 발랐을 땐 어떻게 되는지까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앰플은요 약간 흐르는 제형이에요. 묽은 제형이라서 얼굴 전체적으로 도포했을 때 조금만 뿌리셔도 쭉쭉쭉 발리는 거 느끼실 거고, 저희 크림 바르는 거 보여드리면 제가 요렇게 퍼서 제형감은 요렇게 약간 꾸덕한 제형감이거든요. 꾸덕한 제형감이면 발랐을 때 잘 안 발리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것 같은데, 요렇게 제가 손등을 다 바른다고 했을 때 크림까지 발랐을 때는 광이 더잘 도는 거 보이시죠? 근데 저희 앰플은 스킨, 로션, 에센스, 세럼, 아이크림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 올인원 제품이라서 다안 바르시고 요것만 바르시면 되고요. 크림도 영양크림, 수분크림 다 들어가 있는 거안 바르시고 요것만 발라주시면 되세요. 흡수가 잘 되나요? 흡수가 너무 잘 돼서 제가 앞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터치감을 이렇게 줬을 때도 흡수감 있게, 그리고 광만 딱 도는 느낌이라는 거 보여드리고 있어요. 오일리한 느낌인가요? 아니면 촉촉한 느낌인가요? 촉촉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보여드리자면, 가지고 왔어. 여기 위에 화장을 덮었을 때 들뜸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위에다가 화장품까지 바를 예정이거든요. 보여드리면 짜잔, 제가 여기다가 위에다가 화장품까지 얹을 거예요. 올인원인데 그럼 평상시에 화장하는 분들은 바르고 나서 위에다가 팩트를 탁탁탁탁 얹었을 때 솔직히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가 제일 중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톡톡톡톡 하고 보여드리면 분명히 지금 아까와 다른 색감인 거 보이실 거고, 보이시는데도 광택감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밀림은 없이 발리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근데 광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금 얼굴에 광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제가 이거를 얼굴에다 발랐다고 하고 화장을 했다고 하면 지금 얼굴에 진짜 광나고 이쁘고 너무 잘 표현됐을 거고, 제가 팔과 비교를 하면 광이 아예 달라요. 아예 달라서 요렇게 돌리면서 보여드리면 너무 다르죠? 어머, 여기 지금 광 도는 거 보이시고 광 하나도 안 도는 거 보이시는데, 요렇게 화장을 덮었는데도 광까지 나면서 밀림 없이 지금 보이실 거예요. 제 지금 손이랑 이렇게 비교해드려도 아예 다릅니다. 광 도는 게 아예 달라요. 내 얼굴이 저러면 참 좋겠어요, 저도. 근데 여러분, 요거 뿔랑드지 바르시면요 요런 느낌으로 계속 발라주실 수 있는 거고, 느끼실 거고요. 아까 저희가 후기 보여드렸는데 피부 좋아지고 트러블 개선되고 하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보셨을 것처럼 저희는 정말 좋은 성분으로 넣었고, 유해 원료 1,600여 가지가 빠져 있고요. 요거 두 개만 발라도 스킨, 로션, 에센스, 세럼,
멀쩡, 아이크림, 영양크림, 수분크림, 부스터샷 등등등 안 바르시고 요거 두 개만 바르셔도 그 효과가 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좋은 성분으로 되어 있고 인증까지 받았고요. 또 요거 두 개만 발라도 그 정도의 효과가 나고요. 요거 두 개만 바르는 걸 권장드려요. 두 개만 발라서 진짜 좋아져? 어떻게 그것만 바르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플랑드지는요 그냥 두 개만 바르라고 권장드리고요. 두 개 바르기 전에 사진 찍어놓고 3개월 후의 과정을 무조건 보라고 해요. 그래서 사진 찍어놓고 그 후에 사진을 또 찍어놓으라고 하는데 요렇게 자부하는 뿔랑드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구매 전에 사진 찍어두시고 써보시고 또 사진 찍어보세요. 아 써보고 싶네요. 저 진짜 8단계 바르는 여자인데 8단계 바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화장 때 화장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계속 사게 되고 또 안 맞으면 안 쓰게 되고 요것만 쓰게 되고 요런 상황이 많거든요. 화장 때는 점점 지저분해지고 많아지는데 내가 쓰는 건 또 한정적이야. 요런 상황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또 그거 하나 사고 하나 사고 하나 사고 하나 사다가 한 30만 원 이상 쓰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앰플만 구매하셔도 20만 원 안 되는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 그거 다 안 바르셔도 하나만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고 여행 가시는 분들 그냥 요거 하나만 들고 가셔도 돼요. 무겁게 안 들고 가셔도 되고요. 요거 하나만 들고 가셔도 편안하게 쓰실 수 있고요. 크림도 하나만 딱 들고 가셔도 편안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요렇게 두 개만 사시면 내 화장대 깨끗할 거고요. 그리고 돈 아끼실 거고요. 좋아지시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 똑똑하게 그냥 엄친아 제품, 엄친딸 제품 가져가시면 좋은 게 요거 제품이고 성분이 정제수도 0%고 바이오틱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 재생에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해주시고 쓰시면 너무 좋지만 부모님한테 선물을 드려도 좋은 제품이거든요. 요거 귀차니즘 심하신 분들은 무조건 추천이고요. 내 남편한테 선물해둬도 좋은 게 우선 패키징이 남성분이 쓰셔도 이상하지 않게 화이트에 약간 좀 핑크빛 진한 와인빛 나는 로고거든요. 그래서 이상하지 않고요. 남성분들이 딱 쓰시기 편한 게 올인원으로 하나만 딱 발라도 편안하게 바를 수 있고 좋은 건 몰래 몰래 혼자 쓸래요. 몰래 혼자 쓰셔도 돼요. 몰래 혼자 쓰셔도 돼요. 그냥 나는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몰래 혼자 쓰려고 막 발랐어. 근데 남편이 몰래 와서 바르는 거 알죠?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님이 딱 좋은 화장품을 막 바르시거든요. 이렇게 뿔랑드지처럼 좋은 화장품을 막 바르셔. 그러면 아빠가 와서 뺏었어. 몰래. 좋은 건지 알고 또 막 뺏어 쓴다? 막 뺏어 쓴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선물해드리고 같이 쓰던가 이런 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고 정말 너무 좋은 제품이고요. 저도 발라보면서 느끼거든요. 좋아지는 것도 느끼고 아 괜찮다라고도 느끼고 촉촉하게 속이 건조해지지 않는 걸 느끼긴 해서 사람마다 당연히 좋아지는 기간은 시간은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좋다고 너무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발랐을 때도 스며드는 게 너무 빨라요. 제가 요즘에 건조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스며드는 것도 너무 빠르고 크림을 발랐을 때도 들뜸이 하나도 없고요. 제가 위에 팩트를 딱 발랐을 때도 말씀드렸죠. 광은 돌면서 밀림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 제가 지금 요거 진짜 클렌징 티슈로 닦아내잖아요. 그러면 다 묻어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 이쪽 오른쪽 손이랑 왼손이랑 색감이 아예 달라요. 지금 자 여기다 팩트를 발랐기 때문에 색감이 아예 다르거든요. 근데 앰플 바르고 크림까지 바른 상태에서
팩트를 발랐는데 밀림이 없고 색감은 지금 다른 것도 다 비교가 되시고 광도 돌고 있다는 것까지 은은하게 광이 떠서 막 기름진 느낌이 아니고요 산뜻하게 어? 물광 피부네? 요런 느낌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저희 하이서울 어워드 아이디어 상품 선정받은 제품이고요 아시아 로아스 인증받았어요 이 아시아 로아스 인증받은 게 친환경 제품 그리고 품질 보증, 환경 경영, 규격 인증으로 특허를 받아서 인증을 받은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화장품에 인증까지 받을 수 있구나 요런 인증을 받았다니 너무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했고 한국대학 발명 협회 인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믿고 쓰실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1600여 가지 유해 원료가 쏙 빠지면 우리 피부에 아 나 이거 잘못 발라서 트러블 났는데 나 이거 잘못 발라서 뾰루지 나가지고 아 내일 어떡해 걱정하신 분들 그냥 좋은 성분 들어가 있는 걸로 사용하세요 EWG 그린 등급이면요 다 아실 거예요 좋은 거라는 걸 다 아실 거고 그런 깊이감까지 넣었는데 정말 직접적으로 쫙 발랐을 때 깊이감 있게 쏙쏙쏙쏙 들어가서 내 얼굴이 먹는 거지 내 베개가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옷에 묻으면 옷이 먹는 거고요 만약에 옆에 뭐 닿고 그냥 길거리 걸어가다가 먼지 덮어지고 하면 그거는 내 피부가 먹는 게 아니고요 그냥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위에 떠 있는 거여서 피부가 직접적으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지 않거든요 우리도 밥을 먹을 때 에너지원을 다 섭취해야 되는 것처럼 피부도 다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벽돌구조 전달 기술 때문에 쏙쏙쏙쏙 들어가면서 피부 장벽까지 탄탄하게 만들려고 정제수 0%의 신바이오틱스 기술력을 넣어서 동치미, 다시마 그리고 동백꽃까지 쫙쫙쫙 넣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기다가 짜라란 보여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2가지 유 원료를 딱 넣었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몇몇 가지고요 82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제가 요거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아미노산도 들어가 있고요 펩타이드도 들어가 있고요 아데노신 그리고 비타민 B7종 그리고 또 칠자화 그리고 병풀 추출물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피부 재생에도 도움을 주고 비타민 B가 이렇게 활동적으로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피부에도 그런 개선감까지 넣었고요 아데노신 들어가 있고요 또 펩타이드는 아미노산과 다른 아미노산을 결합해서 고성능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분자고요 단백질을 쪼개면 아미노산이 되는데 그 저분자를 넣어서 우리 피부에 즉각적으로 좀 더 침투가 빠를 수 있게 작게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르셨을 때 느끼실 거예요 느끼실 거고 좋으실 거고 또 화장대에 올려놨을 때도 딱 두 개로 심플하게 꾸미실 수 있고요 만약에 나는 다른 거랑 같이 사용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우선 씻고 나오셔서 앰플 먼저 발라주시고 무조건 앰플 먼저 발라주시고 크림 발라주시고 다른 거를 곁들여서 발라주시는 걸 좀 더 추천드려요 왜냐면 저희는 두 개만 사용하는 걸 무조건 권장드려요 왜냐면 다른 화장품을 딱 발랐을 때 막힐 수가 있거든요 깊게 침투해야 되는데 다른 화장품으로 위에가 딱 장벽이 막히면서 크림의 효과가 안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앰플 바르고 크림 바르고 다른 화장품으로 이렇게 같이 발라주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고 만약에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약간 맞춰서 병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지만 두 가지만 같이 사용하는 걸 추천드린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지금 셀럽 247과 클린뷰티
코리아 뿔랑드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셀럽 247 팔로워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격대 187,000원, 209,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 요거 가격이 비싸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올인원 제품이잖아요. 올인원 제품이고 또 저희 앰플만 바르셔도 스킨, 에센스, 세럼, 에멀전, 아이크림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료가 너무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증받았고 선정받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요렇게 진짜 유럽에서 더티리스트라는 1600여 가지의 유해 원료를 싹 뺐어요. 싹 뺐고 좋은 원료만 넣었기 때문에 정말 올인원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크림도 다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영양크림 느낌으로 쫙 발라주시면 될 거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요것도 올인원이니까 여러분이 바르시고 오 정말 엄친아 느낌이야 엄친딸 느낌이야 너무 똑똑해 요렇게 느끼실 거고 주변에다가 선물해 주셔도 너무 좋아요. 선물해 주셔도 너무 좋은 게 불편하고 귀찮으심 있으신 분들은 바르고 하나만 바르면 되거든요. 하나만 쫙 바르고 아, 하나도 안 건조하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정말 느끼실 거고 한 번 더 제형감을 보여드리면 색감부터가 이렇게 핑크빛으로 쫙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향기도 거의 무향에 가까워요. 저는 약간 식물성 추출물이 많이 되어 있으면 향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시죠? 막 마대 솔 여기서 병풀 추출물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약간 건강해지는 냄새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렇게 약간 무향에 가깝고요. 신바이오틱스가 들어가서 동치미 다시다 동백꽃이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예 꽃향이 나던가 유산균 향이 나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서 딱 냄새를 맡았을 때 거의 무향에 가깝고요. 향기가 거의 없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전 요거를 바를 때 너무 신기했고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하고 제가 지금 거의 손냄새만 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발랐을 때 아, 화장품 냄새 때문에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그런 거 진짜 없이 바르실 수 있는 게 저희 앰플 크림이고 크림은 약간 향기가 향미가 있어요. 요게 딱 발랐을 때 요거는 약간 병풀 추출물 식물성 느낌의 향기가 나거든요. 크림은 그렇게 약간 건강해지는 향기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발랐을 때 딱 피부가 재생되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의 향이 나기 때문에 크림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앰플은 거의 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위에다가 아까 앰플 바르고 크림 바르고 팩트 바르고 또 앰플 바르고 크림을 발랐는데 보이세요? 결? 지금 결 보이실 거예요. 요렇게 결이 보이실 텐데 너무 신기하죠? 그냥 바르고 위에 팩트 바르고요 안착했고 거기 위에다 앰플 바르고 크림 발랐는데 지금 밀림 현상이 하나도 없어요. 밀림 현상이 하나도 없어서 만약에 아침에 건조하신 분들 앰플 바르고 크림 바르시고요 그냥 팩트 위에다 얹어주셔도 이렇게 편안하게 바르실 수 있고 잘 때는 앰플 한번 두 번 떨어뜨리신 다음에 바르시고 위에 또 얹어주시고요 크림까지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때는 약간 수분이 더 필요하고 피부가 재생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잘 때는 좀 더 많이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겨울이기도 하고 피부가 약간 건조해지면서 히터도 많이 틀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발라주시면 더 좋은 효과가 날 것 같고요. 저는 9시 반까지 방송이어서 오늘 9시 반에 방송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을 때 구매해 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못 사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셀럽 247 팔로워 눌러주시면 다음 방송에도 알림이 딱 가니까 그때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클린 뷰티 코리아 뿔랑드즈와 함께했던 쇼호스트 딴비였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카이나님 어서와요. 저는 뿔랑드즈 방송을 함께했던 딴비인데 셀럽 247 팔로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